인천 지역의 각계각층 지도층 인사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300만 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를 준비해 주신 신재선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이 경제인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군수구청장님, 또 허식 의원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자리인데 아마 제가 이곳에서 신년 인사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고 또 우리의 내일을 꿈꾸고 싶은 마음들이 모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022년도는 바로 인천이 재도약을 하기 위한 위대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제2의 인천 도약을 위한 성과를 내는 첫 해로 저는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날 취임을 한 이후에 그야말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들께서 저희 건강을 많이 걱정해 주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천회가 넘는 각종 업무의 일을 하고 또 지구 두 바퀴를 도는 국내외를 강행군을 하면서 제 모든 것을 던지면서 인천의 꿈을 그려왔습니다. 희망을 설계해왔습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유 도시를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바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2022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금년도가 이러한 그림과 꿈을 현실로 옮기는 첫 해 년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균형과 창조와 소통이라는 시정 가치를 목표로 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로 이름 붙여진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적인 지역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중동부 일대의 혁신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우리 인천 시민 모두가 균형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민선 6기 때 제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천발 KTX 2025년 개통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추진되고 있는 GTX-B 그리고 D2노선 그리고 도시출도 3호선 그리고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인천시에 필요한 모든 도로교통 인프라 바로 Always 2.0을 반드시 올해부터 가시적 성과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꿈을 실어가는 출발점도 바로 원도심 활성화였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키워나가는 것이 저희 꿈이고 우리 시민들의 꿈입니다. 이것은 제가 뉴욕홍 시티라고 이름 붙여진 영종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또 송도, 청라와 같은 배후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 또 옹진 이와 같은 도서, 해양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꿈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매우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인천의 역사가 바뀌는 새로운 그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동시에 인천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올해는 ADB 총회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이제 재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겠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00만 시민과 750만 재동포가 함께하는 1000만 세계적인 도시 인천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 2025년 유치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저는 시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도 미래 그 도시국을 새로 신설합니다. 이제 제임포 르네상스, 뉴욕홍 시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지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총력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인천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백조 시대를 반드시 열어갈 것입니다. 이 백조 경제 시대는 바로 제가 민선 6기 때 부산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를 만들었듯이 지금 3위로 또 쳐져 있습니다만 반드시 백조 시대를 열면서 제2의 경제 도시를 넘어서 위대한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아까 심재성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반도체 특화단지, 바이오 생태 도시, 그리고 미래의 신성장 산업 이거 확실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번에 시의 행정조직도 미래 산업국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이 바이오로 미래 성장 산업의 중심적인 지역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행복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복지 예산 약 5조 편성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이 그 따뜻함이 함께 느껴질 수 있도록 공감복지 이 체제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 누구나가 행복의 전제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우리 체감지수를 높이는 일, 행복체감지수를 높이는 일이고 이것은 바로 환경문제, 교육문제, 경제문제, 문화문제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저는 문화예산 3% 시대를 연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비롯해서 인스파이어 IR부터 해서 이제 대대적인 문화산업 현장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게 모두 다 제가 민선 6기 때 추진했던 일들입니다. 뮤지엄파크가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양박물관이 또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사회, 그래서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인천, 그리고 탄소중립화 2045년 실현을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뉴 환경 프로젝트, 필 환경 시대,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서 종료시키는 문제 등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데 가능한 일인데 저는 조금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말, 바로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만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된 일들, 또 우리가 추진했던 일들, 바로 송도에 조금 난관이 있었던 송도 세브란스 병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령공항,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정부 결정으로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려 5조 원의 국비 확보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야를 떠나서 인천 지역발전을 삼켜 주신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수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원회에 계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또 한 번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바로 우리 인천시가 보통기부세 1조 원 시대를 열은 겁니다. 보통기부세는 잘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일반 재원입니다. 저는 8년 전에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당시 한 해 1000억, 2000억이던 보통기부세를 단번에 2015년도에 4000억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에 당시에 그 만 톤 빚을 해결하고 3조 7천억의 빚을 갖고 재정 건전을 한
그런 재정 혁신을 이루었었습니다. 이번에 2026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되었던 교부세를 단번에 1조 원씩을 열었습니다. 이제 2000은 바로 제2의 재정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노적 성해 작은 것들을 다 모아서 큰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0만 시민과 함께 제가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인천의 꿈, 시민의 꿈,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천으로부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시민이 함께해 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지도층 인사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이런 이름으로 하나만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힘차게 30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올해가 개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제 이름의 토끼가